안녕하세요, 글자님. 탐진단 가능하신가요? 아이고, 어서오세요. 수야님. 탐진단이요? 근데 제 탐진단 좀 매운데 괜찮으시겠습니까? 글자형 탐진단 안 해주기 유명하잖아. 여자면 해준다, 글자는. 마! 그런 거 아니라고! 나도 팬 가입해야 되는데? 아! 100개밖에 없네? 465. 잠시만. 아, 안 하셔도 됩니다. 아우, 다행이다. 아이, 충전해서 내가 따로 쏠게요, 여러분. 아, 들리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아, 네, 처음 뵙겠습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 또 어떻게 이렇게. 아무드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이제 방송 키시는 거 기다렸어요, 제가. 아, 정말요? 네, 혹시 아버지라고 하셔서 오늘 뭐 엠버를 키우신다고 들었습니다. 오늘 뭐뭘 도와드리면 될까요, 제가? 일단은 제가 지금 아직 템을 몇 부위 안 맞췄거든요. 네. 그래서 템을 좀 맞추고 싶은데 이게 시청자분들이랑 맞추다 보니까 뭐 이거랑 저거랑 너무 말이 많아가지고. 아, 네네네. 제가 메이플 시작한 지 2주 정도밖에 안 됐는데 너무 재밌어가지고 지금 제가 혼자 순수 사냥만 해가지고 260이거든요. 아, 혼자 순수 사냥한다는 거는 뭐 남들은 다 뭐 쉐파 쓴다 뭐 이런 얘기죠? 에? 아, 예, 에? 저 정옥하시는 줄 깜짝 놀랐습니다. 예. 그러면은 네. 제가 코 DM으로 보내드릴게요. 아, 혹시 인스타 DM은 안 되나요? 근데 인스타 할 줄 아세요? 저 그 정도로 나이 먹지는 않았습니다. 아, 아, 네. 아니, 아, 그 정도 아니구나. 네, 아니, 그 정도는 아닙니다. 인스타를 할 줄 아냐. 저 그 정도 틀딱까지는 아니에요. 글자 오빠. 네? 저 오빠 된 거예요? 네, 글자 오빵 화면 쳐는 게 아유, 감사합니다. 소전미션 성공! 목표가 어디까지인지 일단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최소는 건마하고. 네. 근데 아마 재밌어서 더 할 것 같긴 해서 아직 저도 모르겠어요. 저도 이제 메이플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네. 자, 한번 볼게요, 여러분. 400억짜리 가인리행 333포에 덱12포 014. 오우, 63점. 어, 괜찮네, 가격대는 이렇게 보면은. 상현 오빠가 그 파플만한 가인리행이랑 해가지고 700억에 빨리 그냥 판다 그래가지고. 아, 잘 샀다, 이건 정말 잘 샀다. 파플마가 너무 궁금하다. 하루 차에 샀어요, 이거. 1회차. 네, 그냥 대부팬이 이게 아까 전에. 대장장이. 예, 대장장이 270억에 판을 팠다고요? 네. 네, 무난무난한데 왜 자기 힘작돼 있죠? 저 잘 몰라요. 팡형이 그냥 작덕작 해놓은 거를 지금 그대로 쓰고 계신 거예요. 역시 모든 문제는 일단 팡형이 문제가 있네. 근데 제 기억에 제가 아무거나 사가지고 팡이 오빠한테 넘겼던 거라. 아! 그 빨리 얘기했었어야죠. 형 죄송합니다. 네. 자, 팡이 오빠 사이 안 좋으시구나. 아, 그럼요. 이거 좀 저희는 지금 비즈니스 관계이기 때문에요. 언제 뒤에 손자리도 모를 사이라서. 예. 네. 자, 이제 대망의 파풀바 300억짜리. 나 이거 이해가 안 가는데. 네. 볼까요, 한번? 짠. 오! 잘 나. 오, 아이템 좋네. 어, 가성비 너무 좋은데요? 아, 그래요? 네. 이거 금은 5작이에요. 05작. 정말 좋은 거 쓰기 전까지는 이 파풀바 네. 오래 쓸 수 있어, 오래. 오케이, 나루님 주신 선물이. 와, 글라스 뭐야, 됐다. 이거. 야, 이거 푸악꽃 완작이네. 22성이네. 어, 이거 아이템 좋아요. 이것도 오래 쓰시면 되고. 오, 장갑. 장갑이 아까 받았어요. 아, 이거 공짜로 하시다고? 네. 이거 누가 주셨어요? 시청자분이 갑자기 네. 디아하러 간다고 접는다 그래가지고. 스카니아 넘어갈까요, 이참에? 여기 너무 좋은 거 받으셨고. 오퍼에 30. 추업은 야, 일단 임시로 이것도 잠깐 써주겠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하트는 왜 이게 하트가 이러고 있어요? 아, 이거는 그 코디용이에요. 일단 뭐 딱 보이죠? 악세사리에는 힘이 다 들어갔고 방어구에는 다 힘이 안 들어갔어요. 테스팅이 거꾸로 된 거죠. 딱 전쟁터 나가는데 헬멧 착용하고 가방 착용하고 전투복 입고 총만 안 들고 나가는 거야 지금. 정말 중요한 방어구가 하나도 안 돼 있으니까. 그리고 220억짜리 엠블렘이 짠! 오! 공공방 좋네. 0200홀에다가 근데 이거 너무 잘 맞춘 것 같은데? 엠버가 제가 어, 지금 네, 방부가 얼마나인지 모르겠는데 2주밖에 안 했으면 분명히 유니온이 쪼랫다리거든요. 무조건 진짜. 아, 근데 네. 아, 잠시만요. 솔직히 말하세요.
제가 옛날에 네. 섀도우를 키웠거든요. 아, 또 그 섀도우도 하실 줄 아니구나. 뭐냐, 무기가 이제 170억짜리. 짠! 오, 뭐야. 엠버 일단 2추네요, 2추. 보올텍. 그리고 보00000올. 어, 아킹 17세. 오, 잘 맞췄는데. 이거 이렇게 오, 템을 산 게 누가 네. 맞춰준 거예요, 이거는? 220억짜리가 있었고, 170짜리가 있었고. 네. 150짜리가 있었는데 팡이 오빠한테 물어봤을 때 150짜리를 사라 했고 창윤 오빠한테 물어봤을 때 220억짜리를 사라 해서 170억짜리를 샀어요. 그럼 왜 물어본 거예요? 그 두 분한테? 아니 그 절충안. 근데 아이디 잘 샀어요. 근데 진짜 잘 샀어. 네. 이렇게 하고 이제 아케인 신분 당연히 2주밖에 안 돼갖고 많이 낮을 거예요. 이제 그쵸 960, 8300이 되네 일단은. 자 그럼 이렇게 해서 한번 스펙을 볼게요. 짠! 31,300! 와 근데 와 이거 템 다 맞추면 이따 5만 무조건 넘어간다. 근데 어빌리티는 그냥 어디 뭐 이거 구대기인데 왜 이래요? 아, 화장실 갈 때 들고 가는 어빌리티. 화장실 갈 때도 이건 필요가 없겠는데요? 잠깐만. 닦으려고요. 아, 우리 주사용은 유실금이다. 어 어빌 너무 화나는데 이거 지금 반값 때 뭐 했어요? 반값 때 돌린 거예요. 망한 거예요. 근데 한 줄은 띄워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망했어요. 자 여기서 이제 아이템을 어떻게 맞춰야 할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솔직히 말하면은 뭐 욕을 박을 수 있을 정도 템스는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니라서. 그러면 앞으로 얼마 정도 지를 생각인데요? 일단은 못 맞춘 부위들 한 150-200억 정도 다 맞추고 근데 이제 거기서 타협이 안 되는 거면은 조금 더 비싼 게 살 의향이 있고. 그러면 지금 빨리 그냥 접을까요? 왜? 그러니까 모자라요? 모자라죠. 아 근데 혹시 그 건마 솔격으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 파티격으로 가시는 거예요? 네 6명. 아 6명으로 가면은 그러면 충분하지. 아 혹시 이거 하나만 네. 여쭤볼게요. 회수 생각이 네. 있으세요? 회수 할 수 있으면은 좋죠. 근데 뭔가 성격상 좀 회수 잘 안 해가지고 귀찮아서. 아 그러면은 지금 아이템에서 150-200억이면 무조건 앱솔렛스 가는 게 맞아요. 최고의 그 가성비를 가져올 수 있어요. 진짜 회수를 하고 싶으면은 레전드리 에픽 딱 요정도 수준인데 아마 매물이 하나도 없는데 17성을 어우 그냥 엠버를 빨리 접는 게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매물이 없는데요. 그러니까요 이상하게 받았는데 이게 엠버 매물이 왜 이렇게 매물이 특하냐. 맞아 여기? 저는 그냥 제가 수현이 템스팅 한다고 하면은 1아케인 5앱솔 5앱솔 그리고 2루타 딱 이렇게 맞추면 돼요. 딱 요게 이제 그 템스팅입니다. 근데 솔직히 저였으면은 다른 직업 고르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럼 추천 하나만 해주세요. 네. 윈부 좋아요. 세탁들이 하는 거는. 딱 어떤 새끼죠 그거? 아 저희 열혈 분.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저 퇴짜 맞습니다. 예. 카인은 네. 왜 추천 안 하시고 윈부로 추천해 주셨어요? 카인이요? 제가 지금 2등인데. 그 민규님도 지금 카인 하고 있거든요. 근데 수현이까지 해갖고 내가 이제 그러면 아 딸까봐 근데 카인이 네. 조금 빡세가지고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지금 경쟁단 제거해야 되니까요. 예. 네. 그래서 이따 들어온 김에 우리가 지금 첫 줄은 띄워드릴게요. 제가 이거 좀 그래도 이걸로 난 못 띄운 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라 지금 아니 혹시 네. 아니요 왜 말씀하세요. 아니 근데 혹시 밥 한번 봐도 돼요? 아니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제발. 아니 지금 시청자분들이 많으신데 지금 계속 봐달라고 해요. 아니요 그거 아니에요. 그거 잘못된 거예요. 그 옛날에 제가 그냥 진짜 보시면 큰일 나요. 네. 아니 보공을 왜 못 띄운 거지 진짜 이해가 안 가네 이거. 보크상 아 첫 줄에 크하고 떴는데 일단 가전 갈게요 이거. 샹 아, 이름이 샴이에요? 세나시안이에요. 세나시안. 아 세나시안. 네 맞아 아시는구나. 아 그럼 아 저 티가 어딘지 모르시는구나. 아 알아요 엄청 못하신다고. 아 누가 그런 소리 하십니까? 아까 엄청 누가 에? 아이언 이러시라고. 무슨 저 티어 어디신데요? 저는 마스터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네. 한번 1대 뜨실래요? PC방 가면 지금 괜찮은 네, PC방 가서 안 뜨죠? 잠시만요 오기 생겼다 긁혔다. 아니 메이플 하시는 분들이 그 딸깍딸깍 너무 좋아하셔. 아니 이거 제가 키울 거든 제가 할게요. 찐막 미쳤다. 대글다. 나 보공 이렇게 안 뜨는 키 처음 봤어요 진짜로. 진짜 안 뜨죠. 이번 주 좀 달라고 하자. 감사합니다. 바로 간다.
어? 캐시샵 한번 가보시라고 하시는데요? 어? 누구야 이거? 뭐야 형 클라스? 어 뭐야 하피자니 감사합니다. 뭐야 이거? 얘는 나한테는 안 주고 왜 여기다 부르는 거지? 저희 방 분이신데요? 아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예. 네.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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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면 쓰는 거예요? 20%? 이게 제일 높은 거예요. 제일 높은 거. 야 축하드립니다. 그래도 우리 아까 그 팬분 주셔갖고 띄우신 거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어빌리티까지는 보고 띄워놨으니까 나중에 이제 어빌리티는 네. 유니크로 된 크리티컬 확률, 유니크로 된 상태 이상 추가 데미지. 그거 네. 띄우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하트는 최대한 늦게 맞춰요. 또 다른 질문 있을까요? 궁금한 거 너무 많이 물어봐가지고 감사합니다 정말. 아니 아니요 이거 뭐 회장님 기다리길 잘했네요 정말. 진짜 엠버가 마음에 안 들면 더 재밌는 캐릭터로 꼭 즐겨보시길 바랄게요. 진짜 겉마까지는 꼭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 네네 화이팅. PC방 네. 꼭 놀러 가겠습니다. 네 PC방에서 꼭 만나겠죠. 네. 안녕 빠빠이. 감사합니다. 어? 아 바밤바를 왜 봐! 세 글자 바밤바 튀어! 아 또 튀어! 제발 저런 거 보게 좀 하지 말라고 사람들한테 여러분! 부탁 좀 드립니다! 네 제발!